뉴스토리의 레드카펫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최근에 이분 때문에 뚜껑 열리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주 찌질하고 얄미운 쓰레기 남편 역할로 욕을 많이 먹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배우 이희경 씨를 모실게요. 자, 이희경 씨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희경입니다.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야? 아,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정말. 아니, 이렇게 촬영할 거 만나니까 너무 이상하네. 네, 저희 맨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뭐 90도가 아니라 누님 100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00도는 아직 안 됐더라. 아, 정말로요? 거의 바닥에 닿아야 되는 거 아니니, 머리가? 이게 90이었다. 하지 마. 아니, 이경 씨 요즘에 너무 바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사실 오늘 네. 이제 많은 이제 앞에 가수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귀호강, 눈호강을 하셨다면 저희 이제 배꼽을 사냥하러 왔다 느낌으로 가야 될지. 배꼽 사냥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배꼽 사냥. 요즘에도 배꼽 사냥해요? 네, 그럼요. 잠깐만요. 이거 X예요? 네네. 어디 한번 또 때려봐요? 한번 저기 맞아요. 그래요. 러브샷 한번 할까요? 아, 네. 저희 오빠가 전혀 저기 개의치 않아 할 것 같아요. 이경 씨랑 러브샷 하는 거는. 형님도 개의치 않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좋죠. 아니, 근데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 웬일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누님 거 방송 워낙 다 또 보는 거 좋아하니까. 네. 보다가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바로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아, 우리 또 그거 놓치지 않아요. 네네. 아, 진짜 네. 저야 감사하죠. 뭐. 이경 씨도 요즘에 잘 나가는데 놓칠 이유가 없죠. 근데 계속 어색하네요. 아, 난 안 어색한데? 우리 늘 이제 그 사석에서 보다가. 아니, 뭐 사석 얘기를 왜 자꾸 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번호를 저한테 먼저 여쭤봤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 제가 이경 씨 번호를 물어봤죠. 네. 주변에 재석이 형님이나 네네. 다른 이제 형님들이 야, 효리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제가 사실 개인 연락처를 잘 몰라요. 재석이 오빠랑도 개인적으로 연락해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날 이경 씨랑 이야기 나눠보고, 아, 이 사람 너무 괜찮고, 네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 와. 이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네. 느낌? 이제 사적으로만 봤다가, 이제 공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네. 또 정말... 사랑을 받게 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드라마 잘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나는 솔로? 네네네. 거기도 또 MC 역할 너무 잘하고 있고 하는 네. 것마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네.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막 감사하게 하잖아. 아, 근데 그건 그쵸? 맞죠. 늘 마지막이겠거니 하면서 하다 그래서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지치지 않고. 네네네. 맞아요. 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얄미운 대사가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기분 좋네요.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진짜. 예, 예, 예. 거기서 좀 얄미운 대사 중에 요거 내가 봐도 좀 너무 얄미웠다. 그거 내 애 맞아? 야, 여자들은 그래서 안 돼. 어?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 일을 왜 너랑 상해, 인마? 여자들은 그래서 안 돼. 이거 진짜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요즘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였더라고요. 여자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았겠어요. 네, 정말 그 DM이라고 하죠? 네. 전 세계 욕을 받아봤습니다. 진짜로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고? 기분 좋은데? 그 정도로 실제하고 헷갈릴 정도로 연기를 잘했어요? 진짜 받을 줄 몰라서 똑같아 지금 제가 그냥.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 연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수상소감의 전화 연결을 네네. 이경아 엄마 방송 보고 있어. 자기야 너무 오래 걸렸지? 아들 상급 받았다. 그래 고마워 이경아.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운 주는 배우 되었으면 좋겠어. 아유 소감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 네, 생방송이니까 끊겠습니다. 그래 예 어머니. 뭐 다시 보니까 짜네. 괜히 또 짜나네. 괜히 또 짜나네 이거. 이거 왜 그러지? 아니 저렇게 웃으면서 눈물 흘리니까 더 짜네요. 왜 울어? 나도 눈물 나잖아. 왜 웃음 드린다고 해놓고? 아 울음 드리고 있다. 울음 드리고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어요? 협의된 것도 아니었고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만약에 안 받으면 이건 더 방송사고니까. 그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또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받으신 거예요. 아, 미리 엄마한테 말 안 했는데. 네. 사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고 계셨대요. 아, 그래요? 왜 싸워요? 아버지는 주연상으로 알고 얘 못 받는다. 자자. 졸리다. 근데 어머니는 아니다. 기다려봐라. 하고 있는데 받으신 거래요. 보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좋았어요. 감동 있고. 감사하죠. 뭐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저한테 전화하세요. 어, 진짜 네. 그래도 돼요? 네네. 전 좋죠. 네. 네.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머, 너무 감사하다. 네네. 네네. 그리고 또 이경 씨가 노래에 진심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방시혁 씨 앞에서 오디션 본 적도 있다고. 왜 웃으세요, 여러분? 누가 보면 제가 하이브 들어가려고 했던.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디션 왜 봤어요? 그 서울예대 저희 동기들하고 네. 오디션이라는 걸 이제 앞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니까 네. 오디션이랑 오디션은 다 부딪혀보자. 아. 내 기억 속에 너를 모두 잊어요. 네네. 우리 그 방시혁 의장님이 네. 남 흉내내지 마세요. 아, 그렇게 말했어. 누구 흉내냈길래? 아무도 흉내 안 냈어요. 흉내낼 줄 몰라요. 여기서 한번 오디션 문 닫히고 한번 해보세요. 아. 잠깐만요, 1번. 이희경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리쌍의 발레리노.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함께 걸을 때 발을 맞춰야 할지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잔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듯 따라오는 너를 위해 조금은 느리게 걸어주며 사랑은 시작했지. 에이. 이희경 씨라고 했나요? 네, 이희경입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오디션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음원을 냈어요. 네, 칼퇴근입니다. 예. 근데 이걸 사비로 제작했다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 네. 갑자기 정말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대5로 제작비를 투자했죠. 아.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 칼퇴근이 그냥 칼퇴근해버렸네. 정말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제목을 잘못 정했네.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딱 왔는데 무관중이고. 아니 근데 뮤비가 되게 빵빵했대요, 라인업이. 아, 네, 네. 맞아요. 정말. 퇴근하세요. 눈치 보여. 빨간 퇴근 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퇴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그때도 연기를 열심히 했네요. 아니 이 노래로 지금 역주행을 바란다면서 여기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다고. 제가 역주행을 바란 좋죠. 근데 이제 누나가 이 노래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냥 즐겨주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네. 여기 두 분 가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칼퇴근하시네요. 회식 너무 싫어요. 1차 3차 너무 싫어요. 회식하면 출근 시간 늦춰주세요. 힘들잖아요. 야근 너무 싫어요. 칼퇴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칼퇴근 너무 하고 싶어요. 우리 관객분들 한번 입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래요? 우리 칼퇴근 좀 자기 흥 있다. 컴온. 바로 일어나셨어. 컴온. 어, 또 나오시네. 어. 네네. 두 분이면 될 것 같아요. 아,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아, 네. 아, 처음 봤어요. 초면. Let's go! 회식 너무 싫어요. 1차 3차 너무 싫어요. 회식하면 출근 시간 늦춰주세요. 힘들잖아.
싶어요. 아니 두 분 두 분 뭐예요? 혹시 연극영화과세요? 아닙니다. 두 분 뭐예요? 뭐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일산에서 왔습니다. 네. 누구랑 오셨어요? 저 와이프랑 왔습니다. 아, 네. 와이프분이 저기 고개를 돌리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많이 쑥스러우시고 찍고 있는데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네. 우리 이경님을 너무 좋아하고. 아 정말로요? 아 그럼요. 아유, 또 인연이 있어요 저랑. 어 저랑요? 네. 뭐 어떤 인연이? 이영택 감독님과 테니스 예능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테니스를 엄청 아, 즐겨하는. 그게 인연이라고. 아 원래 인연은 만들어가. 아 맞죠, 맞죠, 맞죠. 우리 또 이영택 그렇죠. 형님. 악수 한 번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인연일 수 있어요. 아 인연이네, 인연. 네, 테니스를 네. 좋아하시는 우리 또 우리 빨간 자켓의 여성분. 인천에 엄마의 외출을 나온 네. 저희 처음으로 왔어요. 20년 만에 공연을 보러. 네네. 남편이 얘기 봐줘서 정말 오랜만에 외출했어요. 춤추시는 거 보니까 인천의 흥언니예요, 흥언니. 아니 춤추시는 거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 육아 번아웃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 모든 거 풀다부터 아, 네. 모든 거 풀다부터 약간 순간 신내림 받으시고 있나? 어, 약간 신내림. 약간 가까이 갔다간 다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좀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네네.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시고 또 이렇게. 두 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잘 살아주셨어요. 누님과 형님이 또 스트레스 푸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만족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하죠. 네네네. 자, 마지막 노래는 칼퇴근이랑 전혀 다른 좀 진지한 노래를 선곡하셨다고요? 노래는 칼퇴근이랑 전혀 다른 좀 진지한 노래를 선곡하셨다고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이라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라 네.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경 씨가 전하는 위로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10월의 서늘한 공기 속에도 장미향을 난 느낄 수가 있죠. 5월 어느 날